아,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예요? 바로 청라입니다. 청라. 아, 청라 헬스장? 운동하러 갔나? 왜 이렇게 따라와, 진짜? 네. 일 없어? 아, 운동한다며, 또 온 거지. 야, 운동하면 내가 있어야지. 아, 하은이가 이제 살 뺀다고. 아하. 운동 간다 해서 따라갔어요. 운전도. 대단합니다. 친한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되잖아. 그래, 맞아, 맞아. 뚝뚝이 나랑 딱 맞아. 아. 뭘 맞아. 살이 너무 쪘어. 어, 좀 쪘어. 엄청 먹더만. 그러니까 살살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지. 아니, 운동할 거니까. 운동 전에. 봐봐, 내 기본이 안 됐어. 운동 전에, 운동 전에 체중을 재야지. 체중 대표팀도 체중 되면 기분이 확 다운돼서 대표팀 선수 대표팀 선수도 체중을 잰 다음에 그걸 빼려고 간단 말이야. 체중 빨리 와. 나는 몸무게 안 돼. 난 눈바디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쪘다는 것도 알아. 쪘구나 이렇게. 아, 얼마를 쪘는지 체지방이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그거에 맞는 운동이 들어가는 거지. 저거 하고 운동하면 운동할 맛이 나는데. 아, 쟤라니까 빨리 와. 아, 잠깐만. 그리고 여자의 잠깐만. 이 체중은 이제 평소 비밀이에요. 뭐를 빼? 아, 이거 몸무게 많이 나가. 나도 안 했어. 하나씩. 저 맞아 맞아 무거워 무거워 맞아 맞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벗어 다 벗어. 양말도 벗어. 양말이 체중이 그게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죠. 심적 차이. 와 깜짝 놀랐습니다. 60일이야. 진짜요? 저랑 몸무게 똑같으신데? 하은 씨 그때 막 살 빼고 막 드레스 입고 네. 몸에 너무 좋았거든요. 하은 씨가 한 70 정도 하시잖아요. 키가. 70 넘을걸요? 72. 어, 아니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데요? 아, 키도 같아요. 네. 어, 키도 같아요. 2kg 빠지는 다이어트. 바로 운동법. 그런 운동이 어딨어? 안 빠진다고 그렇게 갖고는. 어, 저도 궁금해요. 너 궁금해. 제가 누굽니까? 그렇죠. 저는 말로만 하지 않아요. 네. 오. 이렇게. 어. 어. 진짜. 아 예쁜 운동 없냐고. 아니 아니 이제 저 잘 끊는 건데 봐봐. 따따 아, 그래도 이천수 씨가 옆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해주네. 좋네. 쭉. 왜냐면 봐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되지. 호흡이. 안 하는 거야? 호흡이 안 된다니까. 어? 또. 여기서. 오우씨. 이거. 뭐지? 네. 이게 지금 스트레칭이야? 스트레칭 한 거지, 지금. 살짝 땀나게. 벌써 힘든데? 이렇게. 어, 누워. 저거는 좀 배우셔야 돼요. 아, 이거요? 쭉. 올라와 봐. 이게 일반적 운동. 어, 근데? 2002 때 히딩 감독은 여기서 이렇게 안 시켰어. 어떻게? 아. 그때 2002년 우리 팀 체력이 대단했잖아. 아우 그냥 깍깍 갈라졌죠? 어 아, 대단했었어. 이거, 이걸 해서 갈라진 거네? 그럼요. 오. 알아, 천천히. 그렇지, 제대로. 또 올라와. 자, 그렇지. 둘, 오. 평복근. 오, 오. 오, 가서. 올라와. 또 올라와. 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위로. 위로 좀 좋다, 지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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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위로. 세. 그렇죠. 와, 그렇지. 힘든데, 이거 힘든데. 야, 하. 그렇지, 하나. 좋았다. 나는 던지는 것도 힘이야. 던져. 더. 이게 더. 마, 뭐 하는 거야? 이제 더. 저도 사야 될 것 같아. 오, 그래, 그래. 우리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근데 저 무게별로 사야 돼? 무게 무게별로 있지만 디테일하다. 한 5kg 정도? 너무 무거운. 아, 무거워. 괜찮아요. 저 정도. 괜찮아? 어,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 참은다, 운동은. 오, 오, 오. 나 이렇게 고강도 운동 안 한다니까, 코 때문에. 다칠까봐요? 그게 아니고, 하은이가 코가 옛날에 좀 운동을 하려면 호흡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호흡이 안 돼. 안 돼. 아, 지금 얼굴에 떨어져서 이게 코가 다칠까봐가 아니라 그 자체의 호흡이 지금 안 되니까. 호흡이 너무 힘들어 보여. 입으로 쉬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 코로 해봐. 안 쉬어져. 보통 들이마시는 거는 코로 하고 그래, 내쉬는 건 입으로 해야 되는데. 이 몸의 근육은 이걸 할 수 있는데 호흡이 안 돼. 이 코로 안 쉬면 내가, 이게 내가 흔들려갖고 내가 아파. 코 수술이 잘못돼서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 거고 기능적인 거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 운동을 제대로 못 하는 거. 조금만 해도 숨이 차니까 아이고야 힘들다는 거. 이게 주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근력으로 좀 버텨준 거면 이걸로 이제 다이어트, 살이 빼지. 아, 벌써 현기증 나는데. 야, 남편 잘 만나서 공짜로 PT 받는 거야. 아, 누가 진짜 가만히 남편들이. 있으면. 이건 너무 빨라. 아니야, 이거 떠야 돼, 이렇게. 좋았어. 내가 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 멀리 많이 간다, 멀리 쭉. 보, 보, 보. 한 대. 어우, 저러다 쓰러져. 큰일 나, 다쳐. 쭉. 현기증 나. 뭐? 현기증 나. 아, 좀 깨부리지 말고. 아니, 진짜. 너무 힘들어.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아, 내가 하는 운동이 있는데. 이러면 그치? 안 된다고. 너무 과하게 하면 또 부작용이 있어. 오빠랑 운동 못해, 이러면. 아, 이게 살 뺀다며. 혀가 여기 붙어서 따갑다고. 맨날 자기 옛날에 왕년 얘기하고 있어. 오빠랑 운동 못해. 아이고. 아, 너 깨병 어디 가? 아니야, 오빠랑은 운동 안 해. 이게 뭐가 맞아야지 운동하지. 살 빼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자기 잘난 얘기만 그렇지. 하고. 그렇지. 왜냐면 이 숨 쉬는 거 자체가 힘든데. 지금 운동이 운동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가 중요해,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아니, 내 편도 좀 들어요, 저는. 네? 너 저렇게 가보니까. 난 몰랐다니까요? 뻘쭘하실 것 같아요. 좋았어. 뻘쭘했어, 뻘쭘했어. 아, 나 뻘쭘했다고. 뻘쭘해. 하은 씨도 속상할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아, 진짜 막혀서 지금 저걸 뚫고 싶어서 그런가 봐. 아, 많이 불편하네. 모델 활동할 때 다리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이제 쉬고 있었어요. 어머. 쉬고 있다가 이제 다시 모델을 그렇구나. 하려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미지를 조금 바꿔보려고 했던 그 욕심이 그때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저때 이쁘죠? 저때 이뻐, 이뻐. 저렇게 이쁜데? 저때 이쁘죠? 아, 지금은 안 예쁘다고? 아니야. 좋아요. 염증이 바로 생겼거든요. 우선은 병원에서도 약간 의아해하면서 세 번 열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 3개월 동안 코를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무리가 왔나 봐요. 마지막 수술 전에는 흉살이 보일 정도였었어요. 흉살이라고 이 딱딱한 살이 생기는 거예요. 켈로이드처럼. 그때부터 구축은 계속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보면 결혼하고 나서 그때그때마다 항상 코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맞네. 어머, 여기 약간 여기가 살짝 꺼져 있네, 진짜. 코가 간절기나 추운 겨울이 되면 방금 코 수술 마치고 나온 사람처럼 코가 아파요. 아니, 근데 저 정도 불편함이면 일단은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다이어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심각하다. 예. 아, 진짜로. 아유, 환절기 때 더 심해져, 좀. 하은아, 면봉으로 계속 할 바에는 그냥 세수를 해라, 좀 씻어라. 내가 뭐 안 씻어서 이러는 줄 알아? 씻어도 항상 하는 거야, 이 루트는. 오빠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욕을 안 먹었으니 왜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아까 운동해서 그렇잖아. 운동하면 이게 상쾌해지는 거다. 아유. 이게 무리해가지고 더 부었나 보다. 아. 아니, 네 코가 한 10년 넘은 거 아니야? 그치, 이제 잘못된 걸로 지금 10년 넘었지. 잘못되면 후유증은 평생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네가 뭐 코가 아프고 이러지 않았는데 네가 좀 더 이뻐 보이려고 무리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네, 나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코를 했었을 때야? 그때가 잘못되고 있었잖아. 그치? 뭐래, 그때 좋다고 쫓아다녀놓고. 그렇게 쫓아다녀놓고는 지금 관심도 없고 기억도 못하고. 네. 결혼하면 다 이렇게 되지 말아요. 네. 서진 씨는 이러지 말아요. 결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과거 얘기 계속 하는 거지만 아, 진짜 지금 코를 진짜 아까 운동하는 거 보고 난 이렇게 계속 이제 뭔가 같이 할 때 너가 승질 내고 싸운다니까? 숨이 너무 차니까. 아니, 수술이 잘못된 거라며. 그치. 처음에 했던 게 10년 전에 했던 그 병원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그리고 네 일을 제일 잘할 텐데. 오빠, 그 선생님 돌아가셨어. 아, 진짜. 아이고. 할 수가 없지. 아니, 이 정도 환자야.
그래 그때 병원에서 환자라 그랬잖아. 맞아 우리 일단 내시경으로 안에 잠깐 볼게요. 이제 코뼈가 떨어져 나오는 상태거든요. 맞아. 네? 단순하게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병입니다. 병. 2년이 지난 지금은 또 얼마나 생각할까요?